누가 호텔이란 곳에 왔는데 하룻밤에 100불이라 합니다. 깨끗하고 좋긴 한데 너무 비싸요. 어떻게 하룻밤에 100불씩이나 받는지. 철포나사 가면은 하룻밤이면 하룻밤에 이 정도 되는 거는 한 40불? 또 안 되는 곳이 많을 텐데. 아마도 바다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지 값이 비싸서 그런지 시설은 뭐 깨끗합니다. 아마 돈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보니까 지금 백인들, 러시아인들이 많이 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기가 비싼 호텔이라서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오늘 그 버스를 운전한 운전기사와 함께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숙소에서 짐을 풀고 이제 이 호텔 내부를 좀 걷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뭐라 그러죠? 생각이 잘 안 나. 전나무인가? 랜덤바움. 하여튼 상록수 겠죠? 이게 많아서 아주 향나. 이게 향나무겠다. 향나무. 향이 아주 솔솔합니다. 아주 향이 좋고요. 우리 팀들은 아마 식사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저기 팀이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것 같고 저도 한 10분 있다가 저녁에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같이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나름 멋들어지게 꾸며놨습니다. 바로 이 앞에가 이 바다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비싼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 바다를 사유지로 점령해 버려 가지고 이 리조트를 통하지 않고는 이 바다는 아니죠. 이 이스쿨 호수를
같은 갈 수 없을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에도 그런 폐해가 있어요. 뭐 자본주의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 노력면에서는 뭐 효과가 탁월하겠지만 이러한 방패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여기서 사용되는 많은 기기들이 이런 카트나 그런 것들이 다 중국산이에요. 전동 카트나 그런 거 다 중국산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이다 보니까 가지고 온 차들, 타고 온 차들도 꽤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키르기스탄 사람들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여기에는 이제 부유층들이 꽤 오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럴 것이 하룻밤에 100불이고 제일 싼 것이,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값이 뭐 두 배로 뛸 텐데 하룻밤에 그 정도 낼 수 있는 사람은 뭐 거의 한 달 월급을 하룻밤에 쓰는 건데 그만큼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이쁜 소녀가 저를, 제가 한국말 하는 거 듣고서 이상하게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나무들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굉장히 큰 그런 리조트이기 때문에, 근데 아쉬운 것은 아까 그 수영장이 지금 수리 중이라 수영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하지만 지금 저 앞으로 보이는 아주 조그맣게 보이지만 거기가 바로 이스쿨 호수입니다. 그래서 호수로 바로 연결되어서 호수에 나갈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이제 오늘이 지금이 벌써 7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 10시에 체크아웃인데, 그러다 보면 호수는 볼 수 있을지라도 호수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끄고 호수 앞에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그만 가게인데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물건들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물건들이 많이 없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계속 셀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지금 셀폰을 충전 중이라 이 깁벌 없이 액션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좀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또 스탑하고. 여기 놀러 온 사람들은 부유해서 여유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지나가면서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진 않아요. 그게 아마 이제 미국과 좀 다른 점 같습니다. 아마 한국도 지나가면서 서로 뭐 눈으로 웃음을 친다거나 인사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뭐 아마 미국도 모르겠어요. 다 그런지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가기 개면적에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고 아니면 정말 상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뭐 지나가면서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소가 닭본 듯 닭이 소본 듯 그렇게 갑니다. 자, 이 사람은 젊은이들. 자, 젊은이들도 인사를 안 해요. 내가 인사를 할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역시 여기는 뭐 유럽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이 경관이 수려합니다. 이렇게 광활한 호수,
바다 같은 호수에 또 맞은편에는 설산이 있는 이런 풍경은 정말 세상에서 찾기 힘든 그런 풍경입니다. 자, 꽃으로 난 길이 있고, 역시 여기도 길이 울퉁불퉁 높낮이가 있게 만들어놔가지고 걷기가 참 넘어져서 자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조그만 녀석이 드디어 나한테 눈길을 주고 웃음을 줬습니다. 역시 어린 녀석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7시인데도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서 놀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여기 지금 보니까 한 9시 정도까지도 뭐 깜깜하지 않은데 그때 한번 와서 물에 한번 뭐 들어가셨으면 들어가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저녁 시간이라 저녁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은 좀 다른 길을 해서 다른 루트를 잡아서 좀 심심하지 않게, 아까 본 것도 보지 않게 다른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청소년 애들은 어느 나라든지 저렇게 노는 것 같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리기든. 자,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애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이게 공짜로 노는 거겠죠? 아닌가? 키르기스 일반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에 살 수 있을 날이 언제 나오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아마 그런 날은 오기 힘들 것 같다고 보는데, 역시 여기도 너무 멋있는 풍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여기 진짜 유럽의 어디 같아요. 차들도 비싼 차들이고, 통나무로 된 집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통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길게 뽑으면 괜찮을까나? 자, 길게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흔들리는 건 조금 덜 심하지만 아마 마이크가 좀 멀어서 소리는 더 잘 안 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가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말이 아예 안 들릴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조금 볼륨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는 잠시 입에 뭐가 들어갔습니다. 아까는 여기 보니까 현대차가 있네요. 이 키르기에도 지금 보니까 현대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는 저기 목 높이로 촬영을 했는데 지금은 한 2m 정도 높이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앵글이 아마 새로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짜 리조트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콘도나
그 미국의 그저 뭐죠 그거? 쉘? 쉘하는 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식당을 가야 하는데 다른 길을 돌아서 왔기 때문에 여긴 진짜 조성 그 정원 조경이 정말 놀랍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장미들이 만발하고 이런 거 인건비만 해도 아주 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장미네요, 장미. 자,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오는데 빨리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한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How are you? 뭐 Hi. 그러니까 좀 약간 뭐죠? Formal. 정중하게 말할 때는 Strasbourg라고 말하고 친구들끼리 말할 때는 Privet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Strasbourg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드라스비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애들이 만약에 나한테 드라스비체라고 말하면 나는 이제 프리벳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주 다목해 보이는 가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유, 잘생긴 가족 같아요. 역시 러시아기가 이쁘긴 이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면 이 호텔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라고 말하고 여기는 안가카를 흉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뚜렷하진 않지만 이 근처 철포나타에 암각화가 그려진 돌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번 팀이 거기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막 갈 것 같은데 바로 식당이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식당에서 이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고인돌 왕국이라면 또 여기 키르기스탄은 암각화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곳은 한 곳에 밀집이 되어 있지만 뭐 암각화 있다 하는 것 많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기는 부페입니다. 메인 디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디저트구나. 디저트고 샐러드만 조금 걸어서 가져가겠습니다. 야, 이건 뭐지? 맛있을 것 같은데. 조금 건다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버렸네요. 아무 게 별로 없네. 감자도 없고. 이건 아마도 비치로 만든 것 같습니다. 비치라고. 이쪽 사람들과 좀 더 상쾌한 것 같아서.
없이 다 갖고 갔어요. 망이라도 갈까? 아무도 없는 거. 이거는? 뜨거운 물로 몰아나. 100불씩이나 받는 호텔이지만 정작 키는 하나밖에 안 준다는 거 너무 불편합니다. 자, 이제 김벌이 레디가 됐으니 김벌 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꼬마가 나를 보더니만 도망가는 건가? 나무에 숨었습니다. 레디 아, 여기 뭐가 무는 게 있는지 물렸어요. 아, 긁힌 건가? 이게 또 김벌이 또 말썽이네. 아직까지 촬영하는 밝기 정도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열쇠를 같은 방을 쓰는 운전기사에게 주고 나는 다시 한번 호수에 가서 사진도 찍고 좀 물속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서 아저씨들 둘이 향기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네요. 아, 발목도 아프고 어저께 넘어진 곳이 아프기도 하고. 파스를 발랐는데 파스가 지금 막 떨어지려고 말라고 하는데 깊이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뺐다. 자, 다시 한번 같은 길을 걸을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라 식당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아, 맞다. 이거 정말 운전기사한테 줘야죠. 깜빡할 뻔했네. 여기 지금 꿀을 시식하고 계십니다. 3,400원. 꿀 시식하고 있어요. 네. 아, 이거 진짜. 이 벌집 이건. 달다. 이거는 뭐야? 자, 우리 지은 양 인터뷰 하겠습니다. 꿀 맛이 어때요? 꿀맛이에요. 괜히 꿀맛이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부산 꿀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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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아가씨라 불러주세요. 언제 맛있어요. 젤리 같이. 스위치윤. 하니지윤. 다행히 운전기사가 나왔네요. 저 운전기사가 나이가 몇일까 물어봤는데 아까 50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51이니까 보다 한 살 더 어리네요. 됐다? 스피스. 오케이, 가보시죠.
꿀 좀 맛보세요, 저기 앞에. 예? 꿀? 예. 어, 꿀 맛보이지? 예, 무려 CC입니다. 예, 꿀 맛보이지? 한번 꿀 샀어요? 안 샀어요? 아, 저기 또 충동 구매하신 분이 계시네요. 자, 저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꿀 안 드세요? 계속 지금 그렇게 공사하면서 만들고 있고, 아마 이 지대의 주인이 같은 주인일 겁니다. 돈을 벌고 또 번 돈 투자하고 돈을 더 벌고, 그게 자본주의겠죠. 저 앞에는 호산나 교회 장로님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길보다는 옆 길이 더 이뻤던 것 같아요. 이 길도 이쁜데요. 예, 오실 때 여기 중간 길이 더 예뻐요. 중간 길이요? 여기 다음 길이요. 아, 네, 그러니까 저기 호수를 보시고 예. 오실 때는 중간으로 오시면 거기 꽃이 진짜 많아요. 아유, 네. 여기 첫 번째라고 있잖아, 그죠? 아, 여기는 첫 번째고요. 아, 이스크론 세 번째고, 네. 키르기스탄은 여덟 번째고요. 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네. 이게. 글쎄 말이에요. 진짜 이거 이렇게 이게 한국의 백양목 비슷하게 쭉도 있었는데. 백양목 비슷하게 됐는데 미류나무 같은데, 미류나무 바람 아마 막는 그런 미류나무. 옛날 미류나무 꼭대기에 저한테 오르고 달려있는 거 있잖아. 미류나무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콩나물집을 짓고 있고요. 스라스키지. 아, 황혼이 깃드는 이 호수가 멋있네요. 그리고 아까 보던 그 애기들 뛰어노는 곳. 아, 정말 재밌겠다, 얘네들. 이야, 정말 재밌겠습니다. 자, 나는 내일 호산나 팀이 가면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준비해온 여러 기기들을 내가 이스크에서 사용하려고 갖고 왔는데 그냥 그거 아무것도 못 써보고 가게 되어서 좀 허무하긴 합니다. 아, 자, 우선 저기까지 끝에 갔다가 물에 한번 들어갔다 와보겠습니다. 자, 키르기스탄에서는 항상 발조심. 길이 높낮이가 달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 보트를 빌려서 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트스키도 있고 보트도 있습니다. 이 이스클 호수가 좋은 게 물이 차질 않고, 그리고 파도가 없어서 또 굉장히 멀리까지 이게 그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주 놀기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뭐 물 깨끗한 거는 뭐 두 말할 것 없이 깨끗하고요. 밑에 다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어가서 저기 끝에 부분에서 이제 호수 안으로 들어가서 수영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 중간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물 깊이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다이빙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샬러. 사람들 중에는 호텔에 아니 있고 그냥 이렇게 놀러 온 사람도 있을까? 아 저기 지금 또 잘 아주 작게 보이지만 이 물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역시 리조트 맞나 보네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꽤 들어왔는데 아직도 깊이가 깊지 않고. 물도 아직도 역시 깨끗합니다. 자, 저기 끝에서 잔잔한 호수와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설산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쁜 젊은 아가씨들이 수영을 했나 봅니다. 자, 딱 둘러보면 아주 잔잔하고 저기 끝에 설산들이 보이죠? 빼서 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설산이 호수 건너편에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황원도 너무 멋있고 정말 그림 같은 풍광입니다. 아 여기 지금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갈까? 수영복으로 갈아입진 않았지만 뭐 여벌 옷도 있겠다. 사실 수영복도 있는데 수영복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자, 저기 서핑 보드 비슷한 거를 좀 타려고. 저 뭐라 그러더라? 아는 게 없어. 좀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자, 무언가 열심히 찍고 있는 이 아름다운 아가씨 누굴까요? 아, 한이지은. 너무 예뻐요. 야를 좀 들고 가세요. 자, 그러면 나도 한번 바다로, 아니 바다가 아니지 호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물이 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긴 찬데 생각보다 차질 않아요. 생각보다 차질 않아.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야 자,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역시 좀 비싼 곳에
이렇게 한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식사들이 다 있네요. 자, 이제 또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저기 보니까 I love Raduga라는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한번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을 정말 정성 들여 이렇게 해놓은 곳은 사실 프라이빗한 곳이 아니면 쉽지 않죠. 필리핀에도 바닷가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사람들 걸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꽃을 해놓진 않습니다. 적어도 난 그렇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마 나대에 되면 저런 바나나 보트도 타고 바나나 보트도 타고 미쳤네. 진짜 안 되네. 오케이. 자, 저런 바나나 보트도 타고 그러는가 봅니다. 낮에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릴까 좀 궁금해지네요. 이 겨울은 여기가 춥기 때문에 눈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여기서 놀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뭐 휴양지니까 쉬러 오는 사람들은 있겠죠. 자, 여기 그래서 I love Raduga 라고 되어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사진을 한번 찍고 자, 조금 더 걸으니 저 앞에 키르기스탄의 식으로 만든 게르 키르기스탄에서는 유르타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몇 개 만들어 놨네요. 아마 저기 식당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을 8번 갔다 오니까 키르기스탄은 제조업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중국이라는 거대 제조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아마 다 수입을 해야 하는 처지 같고 기념품마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이건 쉽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관광업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는데요. 아유, 벌써 선호팀이 몇 분이 와 계시는 것 같네. 아닌가? 현지인인가? 현지인인가 보다.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현지인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르타를 멋지게 만들어 놨네요. 이 위에도 확실하게 키르기스탄 문양이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에 내부를 공개할까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식당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식당으로. 카페 키르기스 아이들 네? 아이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N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비디오를 못 찍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면은 그거 되지 않나? 홍보되지 않나? 여기 주스. 만들어볼게요. 크락스가 있네. 이야, 정말 뜬거네. 자본주의는 대단합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기서 또 장미가 만발한 그런 길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치약 꽃돼지라고 써 있는데 이 집을 판다는 얘기 같아요. 이런 걸 꽃돼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카티지겠죠? 카리지. 러시아 말 중에 영어랑 비슷한 게 꽤 있어서 제가 읽을 줄만 알면 무슨 뜻인지 이제 감이 옵니다. 자, 여긴 또 이야말로 어린이 천국. 머리카락 이렇게 있고. 지금 8시가 거기서 됐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밝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장미로 조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완전히 뭐 크기가 읍내, 읍, 한 읍 같네요, 읍. 너무 과장한 건가? 장미가 왜 이렇게 많이 폈는지. 이 장미들이 이제 조금 설이 지나면 다 시들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필 텐데 어차피 뭐 겨울엔 사람들 별로 없을 거니까. 자, 아까 왔던 그 수영장에 다시 왔습니다. 이 호텔 웹페이지에는 이 수영장이 이렇게 물이 가득했었는데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라 보다시피 물이 없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옆에 실내 수영장이 있다는 거. 바세인 스위밍풀. 아, 스위밍풀이니까 수영장 맞네요. 이거 돈 내고 들어가나?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돈 안 내고 들어가면 오늘 밤에 한번 갔다 오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향볼 가지고 왔으니 아마 투숙객은 여기서 공짜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9시에 문 닫으니까 뭐 그 전에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8시인데 빨리 가야 되는 거냐. 그러면 집에 방으로 다시 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놀러 온 걸까? 투숙하러 온 걸까?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 또 이렇게 파마시 앞집가가 있고 메디컬 센터가 있고 크라운 섹션이 되어 있네. 근데 나는 뭐 지금 당장 돈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펍 바가 있다고 합니다. 밤엔 여기 시끄러울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자, 여긴 아까 어떤 처음 들어왔던 리셉션 에리아 입니다 여기서, 아이고, 그, 방까지도 아마 꽤 될 것 같아요. 이쁜 어린이. 아, 발에 지금 뭐가 물려가지고. 아이씨, 무슨 물렸지, 이거? 잠깐만, 어디로 가더라? 일로 갔었나? 이게, 이 리조트 컴플렉스가 하도 커가지고, 어디로 간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주제 넘게 패권국을 넘보려고 하다가 큰 코를 다치고 있지만, 그리고 미국이 그것을 허락허락 안겨줄리 만무하지만, 뭐 한 면으로 보면 중국 때문에 아주 싼 값에 많은 물건들을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도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한 그 셀폰 하나당 혹은 그 이상 소유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빨리 앞당겨진 거죠. 옛날에는 이런 일이 올까 상상을 못했겠지만, 지금은 이 먼 땅 키르기스탄에서도 정말 뭐 가난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못 받지 않은 이상 대부분 사람들은 다 셀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놀라운 일 같아요. 자, 일로 이리로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운전기사 아저씨가 빨리 샤워를 끝내고 문을 열어줘야 할 텐데, 자네가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지금. 모르겠네. 다리에 지금 물려가지고 너무 간지럽습니다. 저 차를 본 격이 있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틀면 방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저기 탔던 서핑보드 바꿔는 거 보일라나? 지금 짊어지고 오는데, 자, 다시. 응? 맞는데 엄청 맞구나 내가. 아유, 리셉션이, 아이고, 자꾸 뭐가 부는 것 같아. 리셉션 에어리어가 가깝지가 않아요. 이게 모기인가? 모기가 이런 식으로구나. 빨리 가서 약을 발라야겠습니다. 수영을 하고 어떤 뭐 스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좀 몸을 좀 피곤하고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다니다 보면 이런 거, 스쿠터, 전동 스쿠터가 있으면 정말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전동 스쿠터가 무게도 무겁고, 더욱이 그 배터리 용량이 대부분 항공기에서는 그렇게 큰 배터리를 싣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 다닐 때 육로가 아니고 육로만 가는 것이 아닌 이상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동수단으로 나온 여러 탈 것들, 뭐 스쿠터라든가 그 바퀴 하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이것들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비행기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를 좀 작게 만들어서 배터리 용량을 좀 작게 하면 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진 않는가 봅니다. 자, 여기 지금 사인을 보면 레스토랑 드바, 레스토랑이고 아이스콕 모르겠습니다. 뭔지. 네, 아무튼 간에 그 영어랑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대강 이제 이해만 하면, 대강 읽을 줄만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는 발음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레스토랑을 리스타란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제 숙소에 다 가니까 우선 끄고 수영을 갈지 안 갈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수영을 갔다 오면 잠은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근데 지금 몸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을 좀 운동을 하면서 풀긴 풀어야 되는데, 수영은 워낙 거센 운동이라, 개구리 회원만 해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학생과 함께 동네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는데, 이거 몇십 년 만에 하는 수영이라 그런지 물에도 닿기도 힘들고, 그 호흡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방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고, 운전기사 아저씨가 샤워를 다 끝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10시 목이 말라서 나왔는데 어디서 물을 마실까? 저 혹시 물 어디서 마실 수 있는지 아세요? 물? 예. 네. 그 냉장고에 물 없습니까? 아무것도 방 안에? 네,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가서 물어볼게. 일단 우리 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네. 물도 없나? 여기 뭐 가게도 없나요? 근데 왜 물이 없지? 글쎄 말이요. 두 병 있어야 되는데. 예. 자, 여기가 분명히 고급 리조트가 맞긴 한데, 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밤에 깜깜해. 너무 깜깜하고, 그리고 매점도 없고, 방마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물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또 하늘에는 뭐가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지금 총장님이나 팀장님에게 물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구할지. 자, 여기만 이렇게 불이 있고, 여길 지나면 여기 없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야? 숙소가? 어? 목사님 어디 가셨어? 못 봤는데. 여기도 또 가지러 가셨나? 그냥 들어가야 되나? 어차피 잘 것이니까 조금 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는 곳인가요? 모집이요.
감사합니다. 아까 하늘에서 빛이 든 게 이거였구나. 우와. 여기 뭐 하는 곳인가 보네. 우와. 대단합니다. 날개나마다 밤이 새도록 하는 곳인데. 아직까지는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